포인트 37, 컴퓨터 그래픽스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력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입력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정보를 입력할 때 무엇이 있는지. 자, 첫 번째, 키보드. 자, 키보드로 뭐 입력하겠죠. 텍스트 입력할 때 키보드 있을 것이고,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키를 눌러서 입력하는 장치, 입력 장치. 마우스를 클릭해서 포인터라고 하는 화살표로 모양을 커서를 조정해서 입력하는 장치, 마우스. 걔도 입력 장치. 디지타이저. 도표, 그림, 설계, 도면 등의 좌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디지타이저도 입력 장치. 태블릿. 요즘 태블릿 많이 쓰시죠? 특수판 위에 스타일러스 펜과 같은 특수 광학 장치를 이용해서 좌표를 입력하는 장치. 얘도 태블릿. 저도 이렇게 태블릿으로 지금 이렇게 글자 쓰고 있어요. 얘도 입력 장치. 얘도 입력 장치입니다. 조이스틱, 게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 등에 자주 쓰이는 입력 장치로 스틱을 움직여서 화면상의 위치를 조정하는 거. 조이스틱. 얘도 입력 장치. 스캐너, 종이, 필름 등에 인쇄되거나 현상된 이미지, 그림, 문자, 글자 등을 징 해서, 우리 보통 평판 스캐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빛이 지나가면서 쭉 읽혀드리는 거. 옛날엔 드럼 스캐너, 막 좋은 데 가면 드럼 스캐너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시는 건 아마 평판 스캐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쭉 빛이 지나가면서 그림, 문자, 글자 등을 읽어가지고 컴퓨터 내에 프로그램으로 볼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입력장치, 스캐너, 이런 애들이 모두 입력장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다음 중 입력장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게 등장해요. 중앙처리장치, CPU. 자, 중앙처리장치는 또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게 CPU가 있어요. 자, CPU, 기억, 제어, 연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산 장치, 뭐 중앙 처리 장치의 핵심이 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자료를 입력받아 사칙 연산, 논리 연산, 편집, 비교와 판단 등을 수행하는 장치고, 제어 장치, 입력, 출력, 기억, 연산 등 컴퓨터 내의 각종 장치들의 동작을 지시, 감독, 통제,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레지스터는 고속의 임시 기억 장치로 연산의 결과나 주소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치, 레지스터입니다. 주기억 장치에는 롬과 램이 있죠. 리드 온리 메모리를 롬이라고 하고,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램이라고 하죠. 비휘발성 메모리로 전원이 끊어져도 지워지지 않고 보관되는 읽기 전용 기억 장치를 롬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쓰거나 기록하고 삭제하지는 못하는 게 롬이고요. 램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고 쓰고 삭제하는 작업을 모두 할수 있는 기억 장치로, 전원이 끊어지면 동시에 그 기억 내용도 지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램이 몇이냐 뭐 이런 것들 컴퓨터 살때 많이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앙 처리 장치에서 기타 기억 장치에는 가상 메모리와 캐시 기억 장치가 있는데, 가상 메모리는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보다 크거나 더 필요할 때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기능을 하는 게 가상 메모리고, 캐시 기억 장치는 느린 속도의 주 기억 장치와 빠른 속도의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서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한 기억 장치를 캐시 기억 장치라고 그러죠. 간혹 가다 여러분들 뭐 캐시 기억 장치, 뭐 가상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경고문구 뜨는 경우들 간혹 컴퓨터 사양이 좀 따질 때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그래픽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메모리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메모리에 관련된 부분 나오는데, 아, 그때 하는 게 요거구나 라는 거, 기타 기억 장치가 부족하구나, 아니면 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억 장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중앙 처리 장치에 필요한 내용들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 한번 볼까요? 근데 지금 나오는 보조 기억 장치의 대부분은 요즘에는 보기 드문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
분들,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처음 보는 내용들, 아니면 옛날 드라마를 보면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엄마 세대, 아빠 세대에 봤던 것들 위주로, 그래도 레트로, 뉴트로 감성을 갖고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는 그래도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고정식 대용량 기억 매체로 처리속도가 빠르고 많은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거의 들어가 있는 게 하드디스크고요. 플로피디스크는 자기 디스크 장치 일종으로 비고정형 소용량 입출력 기억 매체.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뒤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보기 드문 것들일 거예요. 자기 테이프, 순차 접근 기억 장치로 저렴하고 용량이 크고 속도가 느려서 데이터 백업용으로 사용하고 거의 보기 드물죠. 자기 디스크, 자석 물질을 입힌 금속 원판이 여러 장 겹쳐진 자기 디스크, CDR, CD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렇게 둥근 번쩍번쩍 이렇게 생긴 거 보셨을 거예요. 일회용 기록만이 가능한 매체로 대량의 광 디스크 기억 매체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데이터 백업용으로 많이 쓰고요. CDR은 기억만 하고 CDRW는 기억도 하고 읽고 쓰고 하는 기능. DVD는 CD보다 4배 이상 용량으로 저장이 가능한 것. 플래시 메모리는 소비 전력이 적고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작고 가벼워서 이동이 편리한 플래시 메모리. 지금 자주 쓰지 않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썼던 보조 기억 장치들이에요. 요즘에는 거의 USB 메모리? 그걸로 거의 다 쓰고 있죠. 그 전에는 다 여러분들 위 선배들 아니면 엄마 아빠들은 다 이런 것들로 열심히 메모리 백업하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도 시험에는 간혹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는 옛 기억들을 되살리는 레트로풍의 기억 보조 장치들이니까 한 번씩 한번 보고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